경남 거제 윤영 의원입니다. 예. 제가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 후보자님 고생이 많습니다. 할 만합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네, 세상이 다 어렵습니다. 예. 예, 유근찬입니다. 후보께서는 농림부 차관보 시절에 도입된 일찍돌봄 제도를 후보자 본인이 주도적 역할을 해서 이뤄냈다. 그래 자부를 느끼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직불금 제도를 만든 분이 직불금 제도의 허술한 틈을 이용해서 석연치 않게 직불금을 받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직불금을 받으려면은 농사를 지셔야죠. 그렇습니다. 농사 지셔야죠. 네. 형을 도와서 지었다. 그 소명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일부 작업. 예를 들면 작업이 옷자리 설치라든가 그러니까 예, 스토리지라는 거 이런 건 형이 했고 그게 농사에 아주 대단한 고역이죠. 논농사는 개념이 옛날하고 틀립니다. 기계화되고 편리합니다. 주가 형님 일하는 건 인정 안 합니까? 제가 줬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어떤 방법으로 지었습니까? 예. 그겁니까? 주말을 하고 휴무대 일여가. 자 그게 장관 후보자가 대답할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모짜리 설치할 때 이럴 때는 도와주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물꼬를 본다든지 이런 부차적인 그거는 형님이 도와줬다. 그런 그래. 것이 주 농사입니다. 비만 조금 와도 농민들은 논에 나가서 물꼬를 보고 터진 데는 없는지. 밤새워가며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주말마다 내려가서 내가 농사를 짓다라고 강변한다 하면 지금 농사를 산보가거나 피크닉 가는 게 아니에요.